오늘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여러 가지 이슈와 기업들의 실적,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마무리 전략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마무리 전략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? 네,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좀 분더더기 없는 지수의 상승이 잘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미국 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이나 기술주들의 실적의 악화로 인해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개별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오히려 좀 증시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.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만을 봤을 때는 뭐 그리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원 자리 가까이까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업종별 순환매 특히나 정책주들의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좀 상승세가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선물시장에 합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선물시장에서 6,300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미결제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상방으로 좀 바라보는 포지션 자체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삼성전자가 6만 원짜리가 121선의 저항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뭐 강한 상승세가 아닌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만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왔고 특히 코스피 위주로서 흐름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6만 원을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라면 코스피 지수도 2300선을 좀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들에 대한 기대감, 특히나 오늘 뭐 정부에서 발표한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플랜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장이 오랜만에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면서 좀 편안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5천 원 만에 시장의 반등세 1% 넘게 양 시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정부 정책과 좀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네. 있는데요. 철도, 도로, 횡단 구조물과 토목 터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 GTX 노선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지하와 관련된 좀 수혜주로서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오늘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가 민간 자본을 통해 추진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정부 입장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오늘 장중한테 14%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. 사실 10월 달에 상당히 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만 10월 이 거래일 동안 강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그래도 8,000원 가격대를 좀 올려놨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앞으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현재 구간에서는 121선 하단 자리에 놓여 있어서 아직은 역배열 자리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오히려 좀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접근하신다라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좀 좋은 종목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. 특수건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특수건설 저희도 한번 오늘 시장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